그 사람들이 돈을 줄 리도 없고 돈을 받은 일이 없다. 돈 받지 않았다. 절대로 돈 받지 않았다.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김용 8억은 전달 의혹. 이재명, 나를 욕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대선자금 의혹 재차 부인. 운명적 상황에 제가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남욱과 유동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저를 코나에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사고 현장을 발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차량 안에서 라이브 이재명 대선자금이라고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했다. 작년 4월에스8를 대장동 민간사업장인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측근인 김용민 주영건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8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돈을 줍니까? 딱 잡아 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대단하죠.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침묵지키면서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볼 건데 적극적으로 변호한 겁니다. 대장동일당은 당시 택지개발 이익을 공고항수한 자신을 공상당 같은 XX라고 불러는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바로 이재명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때 어떤 기자가 김용한테 돈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혹시 꼬투리 잡을 것 같아서. 혹시 후원했을지도 몰랐어. 김용에게 내가 확인해 봤다. 2018년 경기도 지사 선거 때 후원금 50만원. 2021년 대선 경선할 때는 7월 9일인가에 100만원 냈다가 8월 22일에 100만원을 도로 찾아갔다. 대선 자금 6억에서 8억을 받았다는 사람이 할 행동으로 보이나. 이재명 대표는 내물과 정치 자금의 형량 차이가 크다. 내물이 훨씬 형량이 세다. 저를 엮고 넣고 십하는 검찰, 책임을 경감해야 되는 남욱 유동규이해관계가 맞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음. 뭐,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 이재명 씨는 돈 받은 적이 없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한테 돈을 어떻게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뭐, 이재명 당대표 주장이 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레드킬러님이 의견을 참잘 이야기했네요. 본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나서서 부인을 하십니까? 그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초조함으로 읽힌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애초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딱 잘라서 규정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럼 검찰 수사가 진척될수록 자신의 힘이란 눈독돈 사라지고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한데 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본인이 그렇게 앞장서서 나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산이 하는 말을 거두들이고 조용하게 진행되어가는 일을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윤석열의 몫이지 이재명의 몫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동시에 본인은 적어도 대장동 뻘꾸덩이 속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싫은가요 만약 검찰 수사가 조작으로 잘못돼 사탕 하나를 안 받은 이재명이 범인으로 밝혀지면 그때 법원에 무고죄로 항고하면 됩니다. 설마 삼심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지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에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레드킬러님이 참 사안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네요. 228명이 전승이고 두 명이 반대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칼럼이나 이런 것은 워낙 여러분들 믿을 바가 없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남긴 이게 진짜 믿을 만하고 시민들이 남긴 의견에 대해서 몇 분이나 찬성했는가, 몇 분이나 반대했는가를 보게 되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구단님은 그냥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여전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믿는 것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217명이 찬성이고 단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밝혀지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둥대고, 낄때안길때이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뭐, 이지하게, 저기하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책을 잡히죠. 미니언님은 자신이 당당하고 생각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 내어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 되는 거지. 코조할미조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무기 8억 뭐 4천만 원인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정민영 무슨 배노상가를 거쳐 가지고 유동규 씨한개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여러분들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 밝혀질까 가지고 막뭐 그렇게 뭐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3분 동안 나를 욕하는 사람들인데 왜돈 주겠나?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용 파억 전달 의혹 전명 부인 어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 9명이란도 투표를 해가지고 김용이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 98%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1%잘 모르겠다. 1 여러분 여기 1%라는 것은 0. 몇프라도 1%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1%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이게 119명이 투표했을 때 결과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 한 것은 3,900명 8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김용이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가 96%입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한 2점 몇 프로 정도를 지지한 거죠. 돈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0%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예. 김용희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겠죠. 설문조사가. 보통 여론조사에 3.8배 정도가 참여했으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안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져야겠죠. 다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죄 짓고 이렇게 못 사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mssk님께서 돈한 푼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검수완박법안을 하고 망치 두드린 이유가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인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laughs> 무슨 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살롬님께서는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인간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게 그가 사는 길입니다. 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지사적 인간이 아주 소수가 있고, 또 세상에는 양아치 같은 인간이 또 소수가 있는 거죠. 예. 다 제각각 길을 가는 거니까, 그거 뭐, <laughs> 예,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기가, 진실을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죠. <laughs> 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